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40일과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어휘 및 표현과 대화 1을 공부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들으세요. 금지 표지,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 금지, 사용 금지, 탑승 금지, 금연, 화기 금지, 물체 이동 금지, 경고 표지,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독극물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방사선 물질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위험 장소 경고, 지시 표지,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대화 1을 보세요. 들으세요. 인디카, 잠깐만, 그 기계 쓰지 마. 사용 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 그래? 이게 사용 금지 표지구나. 몰랐어. 반장님이 그 연삭기는 고장나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알았어. 앞으로는 안전 표지를 꼭 확인할게. 고마워.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인디카, 잠깐만. 그 기계 쓰지 마. 사용 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 그래? 이게 사용 금지 표지구나. 몰랐어. 반장님이 그 연삭기는 고장나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알았어. 앞으로는 안전 표지를 꼭 확인할게. 고마워. 이제 대화 1의 의미를 봅시다. 인디카 잠깐만 그 기계 쓰지 마. 사용 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 에서 그 기계 쓰지 마는 That machine do not use. 사용 금지 표지는 뭐예요? 네, 금지는 prohibition, 표지는 sign이에요. 그래서 사용 금지 표지는 do not use sign이에요. 그 다음에 반장님이 그 연삭기는 고장나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는 40일과의 제목이지요. 반장님 said that grinder is broken, so we have to repair it. It's better to use another machine. 이 문장은 문법 수업 시간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았어. 앞으로는 안전 표지를 꼭 확인할게. 고마워. 에서 안전 표지는 safety sign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1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